희망찬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하례법회 참석에 법문을 해주시는 금산사 초실이시며 조계종 원로원이신 도자 영자 대종사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같이 해주신 해주 도복근스님, 평상근스님, 원행근스님 등 본말사 대덕스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신 제17교구 신도의 한광수 회장님 등 신행단체장들과 신대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전라북도 도지사님이신 김관영 지사님 부부와 또한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시장 군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가는 물론 불교에서도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용우회를 맞이해 그 어느 해보다 건강하시고 서원하는 모든 일이 무탈하게 성취될 수 있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내외적으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이웃 나라 일본은 대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위험은 소리 없이 엄습하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은 일체 유정무정에게 불성이 있음을 강조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각자의 처지와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상생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과 사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신년 하례법회에서 법문을 해주시는 금산사 조실 도자 영자 대종사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다시 아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갑진년 새해 모두 청안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납니다. 감사합니다.